장경뉴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강주 해바라기 마을에 와봤습니다. 찬찬히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축제 기간은 7월 5일부터 7월 19일까지 15일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입구입니다. 입구. 딴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온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정면에 보이는 것이 강주 해바라기 센터입니다. 자, 여기 연말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행사 중이라서 지금 이렇게 텐트가 실려 있습니다. 여기가 강주 해바라기 센터입니다. 센터가 보이죠? 지금 분주하게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주변 전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초에는 7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행사가 예정 중이었습니다만은도 개화가 잘 돼서 이틀 당길까 합니다. 여기가 지금 2,000원씩 받는 해바라기 입장료 지금 사무실입니다. 이 돈은 유지 보수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마을 곳곳이 지금 해바라기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내일 행사 시에는 11시에 개막식을 한다고 하는데 그날은 날씨가 좋았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온통 강주 마을이 해바라기로 덮여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여기에는 환영한다는 해바라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행사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임시 화장실인 것 같습니다. 옆에는 강주마을 해관이 있습니다. 잠시 함안 강주 해바라기 축제 안내도록 보겠습니다. 요게 오일로 수정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7일, 9일, 15일, 16일 토일 날은 스틸버스가 운행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안산에 한번 보겠습니다. 해바라기 단지가 1근역과 2근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 2근역부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측면에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우측으로 가며 이색 해바라기 단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색 해바라기 단지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논인데 천수답으로 되어 있어 단차가 약간씩 있습니다. 이색 해바라기 단지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바라기 색깔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해바라기가 붉은 계통의 색깔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이 색 해바라기 단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측에 박 터널이 있습니다. 박으로 터널을 만들어서 조금은 이색적인 그러한 풍경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비가 내려서 내일 행사가 무난하게 잘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늘 양쪽에는 이렇게 해바라기가 심어져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책 해바가리 단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다 지금 이렇게 해바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등등을 한번 보겠습니다. 박터널입니다. 박터널. 자, 박터널로 한번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